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시적과 공약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어제 CPI 발표를 보고 나서 이제 종목을 결정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두 종목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시장에 선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업종은 태양광 업종입니다. 글로벌하게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기대되는 업종인데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주요 포인트 업황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 태양광 발전 수요가 올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설치량 기준으로 작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240기가와트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전망치는 최근에 좀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70기가와트, 그리고 내후년에는 300기가와트까지 10% 이상 연평균으로 증가하는데 이 또한 300기가와트가 내년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업황은 상당히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태양광 설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전에 사용하는 연료 에너지 가격이 지금 연료의 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태양광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대비 태양광 발전은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이제 비정상적으로 유럽에 공급함에 따라서 그 에너지 안보 이슈가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자는 그런 결의가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의 설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크게 세분해 보면 원리부터 제품까지 세분해 보면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그리고 셀, 모듈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 그리고 96%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에서 중국을 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지역 중에서 미국은 인권 문제로 인해서 중국산 의존도를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지금 미국의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면서 여기도 미국의 생산 시설 및 제조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해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수혜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태양광 설치 수요가 이렇게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실리콘 공급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연초부터 그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러한 가격 상승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공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급 증가가 한 53%로 예상되고요. 전년 대비 플러스. 그리고 내년은 올해 대비로도 한 3배 이상인 263% 생산시설이 증가한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폭이 내년부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폴리실리콘 비중이 크지 않은 태양광 업체가 투자에 바람직한데 향후 그 설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여기에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모듈 업체가 업종 내 탑픽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태양광 기업이 태양광 산업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중국을 좀 배제하는 미국 의존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현재 산업 내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서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종목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그 가운데서도 모듈 업체에 관심을 두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모듈 업체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조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신죠? 네, 하나 솔루션이 대표적인 우리 국내 모듈 생산의 대표적인 업체인데 이 종목을 좀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은 매출 비중으로 보면 기초 소재가 37%, 가공 소재가 7%, 그리고 태양광인 그 신재생 에너지가 50%, 그리고 리테일을 포함한 기타가 한 6%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그 모듈 생산 능력은 12.3기가와트로서 가구 글로벌 3위까지도 기록을 했었지만 현재는 중국 업체에 빌려서 세계 11위를 기록 중인데요. 특기할 만한 점은 미국 내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듈 시장 점유율을 수년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태양광 산업 부분으로 좀 특화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최근 케미컬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축소하고
그리고 국내 태양광 투자를 결정했고 또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미국 내 법인 일원화를 단행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그 미국 내 모듈 생산 능력이 한 1.7기가와트인데 내년에 3.1기가와트 그리고 2025년까지 한 12기가와트 이상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큰 원인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글로벌하게는 없지만 미국 내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네. 따라서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위해서 보통 이제 1기가와트 생산당 한 900억 원 정도의 그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궁극적으로는 거의 조화가운 규모로 네.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보면 현재 PER이 한 13배 초반에서 거래 중인데 네. 다른 뭐 최근에 그 올라왔던 2차 전지 방산 종목과는 밸류에이션의 차별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수급 역시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기존 네. 종목에 대한 관심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9월 FOMC까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는 5만 8천원, 손절가는 4만 9,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초가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